안녕하세요. 지금부터 JBL 제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JBL 제품 소개해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게스트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형님 사촌동생입니다. 오늘은 JBL 파티박스 310을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면에 보시면 딱 JBL 로고, 또 이거 작으면 섭섭하잖아요. 딱 큼직하게 딱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 JBL이야 딱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안에 딱 보면 나 우퍼 두 개랑 트위터 두 개가 이렇게 자리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보시면 LED 조명이 있습니다. 자, 측면을 보시면 딱 큼직하게, 작으면 이게 JBL인 거 사람들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주 큼직한 JBL 로고가 있고, 양쪽에 여기 네 개로 실리콘으로 딱 마감이 돼 있어서 딱 이렇게 눕혀서 다 집에서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 반대쪽도 보시면 반대쪽 똑같은 좀 섭섭하잖아요. 또 이제 JBL 이제 느낌표 모양의 로고가 딱 돼 있고, 여기도 똑같이 실리콘으로 마감돼 있어서 반대쪽으로 또 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한쪽만 돼 있으면 불편할 텐데 양쪽으로 돼 있으니까 뭐 이렇게 눕혀도 되고, 뭐 또 이렇게 또 반대로 이렇게 또 눕혀도 되고. 하, 이런 게 진짜 이런 작은 퀄리티가 우리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실리콘 커브에 JBL 로고로 딱 자리 잡고 있고, 이거 딱 열어보시면 위에 이제 마이크 두 개까지 가능하시고, 위에 마이크 볼륨을 조절하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USB 단자가 있고, 에어컨 단자, 나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옆에 이제 딱 보면 뭐 파티박스 뭐 310 뭐 샬라샬라 뭐 적혀있네. 아, 나 매우 좋아. 나 뭐 일본에서 팔고 뭐. 어, 근데 뭐 메인 차이나 적혀있네요. 요즘 중국 잘 만들거든요. 어, 그러면은 네. 이 부분님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아, 이 네. 부분 이제 제가 아까 여기 앞에 우퍼 두 발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네. 한 거기서 이제 진동을 하면 바람을 착 빼줘서 진동 올리게끔 해주는 장치입니다. 그러면 라이터를 한번 테스트 해보면은 바람이 네. 싹 나오겠네요. 아, 네, 네. 잘 나옵니다. 펑펑펑. 아, 잘 나옵니다. 자, 기본 상태입니다. 자. 됐다. 자, 소리 껐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렇죠? 다시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마지막에 이제 여기 충전 단자, 또 실리콘으로 마감돼 있고, 요 저 디테일 파티박스 310. 하, 이런 디테일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제가 한번 열어볼까요? 네. 열어보시면 이렇게 단자가 아주 큼직하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옆에 자 보시면. 이것도 JBL 로고 이제 개성있게. 반대쪽도 네. 여기도 이제 다 로고 다 마감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일단 위쪽 부분 또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위에 보시면 여기 다 홈이 파져 있습니다. 다 디테일 다 휴대폰 딱 이렇게 딱 놔두고, 이제 또 하나가 나 노래 바꾸고 다시 딱 넣고 이러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도 보시니까 뭐 요것뿐만 아니라 이제 옆으로도 가능하네요, 보니까. 네. 요즘 휴대폰 크게 나오잖아요. 폴드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네요. 태블릿 PC도 가능하겠네요. 네, 제가 소지가 큰 편인데 제가 한 뼘 정도 나옵니다. 자, 이거 이제 캐리어 간단해요. 뭐 어렵진 않아요. 누르면 나와요. 땡기고 딱 땡기고, 그리고 또 넣을 때 안 들어가죠. 요 누르고 딱 올리고 싶으면 내리고, 내리고 싶으면 눌러서 올려서 올리면 딱 들어가요. 참 간단하죠. 요즘 세상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이제 자, 전원 버튼 딱 키면 이제 다다당 거리거든요. 어잉? 다시. 아, 딱 됐죠. 그리고 여 이제 이것도는 블루투스 연결되고, 아, 이것도 이제 뭐 막 DJ처럼 빵빵빵 막 이런 거 막 되거든요. 딱 눌러보면 어? 막 디디디디 디디디 이런 것도 잘 됩니다. 그리고 여 밑에 보시면 이제 내가 이제 블루투스 할지 뭐 USB 할지 AUX 할지 이렇게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 요게 이제 앞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퍼에 이제 LED 조명이 있는데 그 테마를 조절하는 버튼입니다. 저음 조절하는 거, 그리고 고음, 그리고 에코, 마이크 연결해서 이제 에코를 조절한 거고요. 자, 저음을 더 느끼고 싶은데 이거 최대로 만족 못해. 그러면 이 버튼 누르는 겁니다. 살짝 이제 뭐 아반떼 N이나 보시면 이제 그 빨간색 버튼 누르면 가는 거, 살짝 카트라이더 부스 그런 느낌입니다. 그냥 위쪽 부분은 그냥 음량 조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위에는 이제 음량 조절, 뭐 일시 정지, 뭐 재생 그 버튼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전에 이제 캐리어 그 기능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해서 발을 살짝 다 밀어주시면서 이렇게 이동해도 되지만, 자, 뒤쪽 부분 다시 이제 내릴 때는 올려주신 상태에서 그대로 쭉 눌러
주시고요. 자, 이 손잡이 있죠, 손잡이. 이게 생각보다 무거워요. 근데 이렇게 작년, 자, 손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고 이동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편하게 이렇게 들고 이동하셔야 되고, 놓으실 때 이제 옆으로 천천히 그렇게 이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잡이가 이렇게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밑에 부분 보시면은, 여기 보시죠, 이게. 여기 이제 그 삼각대. 자, 이거 삼각대 이제 꼽는 구멍입니다. 이 부분.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구멍 닫아주시고. 자, 이 보시면 이 홀로그램 보이시죠? 이 홀로그램이 이제 삼성 AS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없으면 이제 AS가 이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저 솔직히 갑자기 오늘 추석 당일인데 갑자기 나와가지고 어설프게 저 리뷰를 했습니다. 부족한 게 많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마이크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 3, 4, 5, 6, 7, 8, 9, 10. 하나, 둘, 셋, 셋, 둘, 하나. 일단은 춤을 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자, 음악에 취하고 춤에 취하고.